계속되는 코로나 여파에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가장 영업을 잘한 곳, 그러니까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업체는 어디일까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일반 관리비 등을 뺀 그야말로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말하는데요. 야겁닷컴에 따르면 상장 제약 바이오 기업 75곳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기업의 누적 평균 영업이익은 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 늘어난 반면에 코스닥 기업은 57억 원으로 6.5% 증가에 그쳤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기업은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는 휴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은 2분기 영업이익이 1632억 원으로 1분기보다 21%가량 감소했지만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37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1.7%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11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은 500억 원에서 40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기업 중 상반기 영업이익 1위인 휴젤은 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나 증가했습니다. 2위는 354억 원의 동국제약, 그리고 파마리서치와 휴온수는 똑같이 262억 원으로 공동 3위를 기록했고 HK이노엔도 마지막으로 코스닥 톱5의 턱걸이였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률 1위 기업은 어디일까요? 코스피에서는 올해 화려하게 입성한 SK바이오사이언스로 47%에 육박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환인제약, 파미셀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휴젤이 영업이익은 물론 영업이익률도 최고를 기록해 가장 수익성이 좋은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마리서치와 대한유팜, 대한약품, 휴메딕스도 영업이익률 톱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은 주가도 그만큼 좋은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연말까지 넉 달 남았는데요. 올해 마지막 성적표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